안녕하세요. 회상 못하는 100%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학원 책임,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챕터 16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이제 지금 이 기초공부도께서는 3개를 내놨거든요. 근데 이 3개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1번 목적이죠. 우리 배웠네요. 이 왕래 발작 동사 뒤에 여러분 뭐가 왕래 발작 동사라고 했죠? 왕래. 어머니는 자주 서울을 왕래한다. 그렇죠. 오다 가다 출발 도착하다 뒤에 나오는 부정사는 뭔가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기 나오는 동사가 왕래 발작 동사 주로 100% 그런 건 아니다. 뒤에 투 부정사는 뭔가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는 갔다 공원에 주차하기 위하여 그의 차를. 이제 잘하죠. 여러분 충분히 잘할 겁니다. 여러분 많이 반복을 했어요. The professor, 교수는 달린다. 그 강을 따라서 건강해지기 위하여 이런 뜻이고요. 자,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새로 배울 것은 바로 이 원인과 그 다음에 정도입니다. 자, 이 원인은요. 아, 이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우울한, 행복한, 기쁜, 슬픈, 놀란 이런 것들요. 자,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의 해석, 뭐뭐 해서라고 해석한다. 즉, 그녀는 놀랐다. 이때 to 부정사 뭐예요? 들어서.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가장 많이 쓰잖아요. Nice to meet you. 이렇게요. Nice, 반갑습니다.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이렇게요. 놀랍다. 왜? 들어서 그 나쁜 소식을. 자, 2번 갑니다. The professor, 그 교수는 is gloomy, 우울하다. 왜? 봐서 그 슬픈 영화를. 자, 3번 정도로 넘어갑니다. 이 3번 정도는요. 자, 뒤에 형용사가 나오는데 금방 위에서 배웠던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제외한 나머지 형용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연습합니다. 영어는 is not difficult. 어렵지 않습니다. 배우기에 그리고 가르치기에. 자, 2번 갈까요? The milk. 그 우유는 테이블 위에 있는 is not bitter. 쓰지 않습니다. To drink. 마시기에. 자, 여기 이까지 딱 단어 해가지고 여기 모르는 단어 해가지고 암기를 하면 좋을 것. 자, 우리가 페이지 수를 볼 때는 여러분 이걸 봐요. 이걸 부정, 아 16강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그리고 아 1강 이렇게 16강 첫 페이지 이런 식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차후에 우리가 제가 만약에 공부하다가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좀 양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럼 더 늘릴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것을 보고 연습을 페이지 수를 찾기 바랍니다. 자,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기억을 딱 그대로 하셔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우리가 그대로 갖고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멈춰 세워놓고 스스로 해봐도 되고 제 설명을 몇개 듣고 그리고 다시 멈춰 세워놓고 해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고 해도 물론 상관은 없고요. 자, 출발합니다. The math problem. 그 수학 문제는 It's difficult. 어렵다. 자, 이때 나오는 difficult가 무슨 형용사예요? 일반 형용사잖아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풀기에 전치사 앞이니까 당연히 끊어야 되겠죠. Within 2 minutes. 2분 안에. 그 남자는 at the airport. 공항에 있는 work. 걸었다. 걷는다. 뭐 걸었다. 시제는 제가 아직 안 본다고 했죠. 걷는다. To his house. 그의 집까지. 자, 이렇게 왕래 발작 동사. 이렇게 왕래 발작 동사 뒤에 나온 to 부정사. 대 투 부정사에서 어떻게 한다? 그렇죠. 뭐뭐하기 위하여. 세이브는 저축하다라는 뜻이 있죠. 저축하기 위하여 약관에 돈을. 3번 갑니다. The physician. 그 내과 의사는 이 physician 여기 적어놨죠. 내과 의사. In the hospital. 병원에 있는 is very glad. 매우 기쁘다. 자, 기쁘다. 감정을 나타내는 용사가 되겠죠. 감정을 나타내는 용사 뒤에 나오는 부정사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해서 기쁘다. 만나서 너를. 히어 끊어야 되겠죠. 장소니까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앞에서 끊는다. 여기서 다시 4번 갑니다. 그 교수는 컴즈 옵니다. 히어 요리 투부정사 뭐 토론하기 위하여 그 문제를 5번 갑니다. 피지션 내과의사 그 내과의사는 was surprised 놀랐다. 왜 놀랐다? 들어서 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뭐뭐해서 놀랐다. 들어서 the accident요. 그 사고를 듣고 들어서 그 사고를 6번 갑니다. The professor 그 교수는 자, 거기서 많이 봤대요. 이게 동사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동사죠. 이게 우울
하다. 동사 비스크롬 생긴 이놈은 피피피피. 피피에서 어찌 간다? 면모 해진되어지네. 자, 그 교수 존경되어진. 바이 면모에 의하여 모든 사람에 의하여 우울하다. 봐서 그 슬픈 영화를. 자, 7번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the mountain, 그 산은. 자, 이게 동사입니다. 어제 이게 동사 보이죠? 이건 PP입니다. PP. 둘러싸여진 뭇뭇에 의하여, plenty of rocks, 많은 돌에 의하여. 투투용법이죠? 여러분, 투투용법. 자, 연습. 너무 뭇뭇에서 뭇뭇 할 수가 없다. 자, enough to 기억나요, 여러분? enough to 충분히 뭇뭇하다, 뭇말 정도로. 자, 너무 높아서 오를 수가 없었다. The lady, 그 숙녀는. 라인 있죠, 라인. 사람은 누워있는, 사물은 놓여있는, 그 숙녀 누워있는 on the bed, 침대 위에. ing는 동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ing는 바로 끝나면 안 돼요. 명사 뒤에 나와 ing,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그 숙녀 누워있는 침대 위에 놀랐다. 왜 놀랐어? 왜, 왜, 왜? 들어서 그 소식을. 자, 9번으로 갑니다. The gentleman. 그 gentleman 명사 뒤에 ing, 뭐뭐 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거대한 차를. 이게 동사죠. went, 갔다, to the park. 공원에, to park. 뭐뭐하기 위하여, 주차하기 위하여. 10번 갑니다. 그 영어는 명사 뒤에 ing 동사가 아니다. 오는 또는 온. From America. 미국으로부터. 어렵지 않습니다. It's not difficult. 배우기에 and. 그리고 가르치기에. 자, feel 배웠나요? 여러분, feel 무슨 뜻? feel 무슨 뜻? 그렇죠. 거의 뭐뭐 하지 않다. 자, feel가 있으면 동사를 부정하다. 동사가 뭐다? get to. get to.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우리 많이 연습했어요. 자, 일꾼들은. 자, 살고 있는. In the dormitory요. 기숙사에. Get to the park. 도착하지 않았다. 앉는다. Park. 공원에. 일찍. 뭐뭐하기 위하여. 운동하기 위하여. Get to.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Few가 있으니까 부정어. 부정어가 있으면 뭘 부정한다? 뭘 부정한다? 동사를 부정한다. 그러겠죠? 자, 12번으로 갔습니다. 오타가 와서 12번 약간 수정을 했네요. 자, 그 아이를 건너고 있는 명사 대 ing 동사가 아니다. The crosswalk 횡단보도를. 자, 앞에 as가 두개 나오잖아요. as가 이렇게 두개 나왔잖아요. 앞에 as 아무 뜻이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음미 복잡한 거 enough to도 나왔네. 그리고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다시요. 그 아이들 건너고 있는 횡단보도를 충분히 주의 깊다. to see 볼 만큼 볼 정도로 양쪽의 길을 그 성인만큼 as 성인만큼 on the road 그 도로 위에 있는 문장이 약간 복잡. 자, 2페이지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부정사의 부사정용법 2페이지로 내와가지고 연습을 몇개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걸 이렇게 이걸 참조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죠? 자, 약간 빠르게 해보려면 제 목소리가 빠르면요 배속을 늦추시면 된다고 했죠.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지금 이렇게 검은 글씨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분사,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명사 뒤에 ing나 pp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자, 그 커피는 만들어진 by 뭇뭇에 하여 나의 older sister 누나에 하여 is bitter 쓰다 마시기에 without sugar 설탕 없이 그 남자는 놀랐다. 들어서 썼죠. 그러한입니다. 썼죠. 그러한 놀라운 뉴스를. 그 남자 분사입니다. 일하고 있는 은행에서 놀랐다. 들어서 그러한 놀라운 소식을. 자, 이 문장에다가 여러분 분사만 이렇게 넣어놨 문장이네요. 그죠? 그래서 5번으로 바로 한번 가볼랍니다. 그 남자 듣고 있는 그 라디오를 행복하다. 수집해서 오래된 우표를. 자, 6번으로 내려왔습니다. 6번입니다. Both A and B가 남았네요. Both A and A, B 둘 다죠. 자, little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little 거의 없는 부정하다. 하지만 little 뒤에 이렇게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작은이라는 형용사의 뜻이다. 그 작은 소녀들, 그리고 그 소년들 둘다 unhappy, 불행하다. 들어서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apostrophe, 뭐뭐의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7번 갑니다. 그 작은 소녀들은 울고 있는 매우 슬프게 불행하다.
들어서 그의 아빠의 죽음을. 이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 똑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분사만 이렇게 끼어 있는 형태입니다. 9번으로 바로 갑니다. 그 잘생긴 선생님. 여기 좋아. 아, 서프라이즈. 놀랐다. 근데 분사가 나와 있잖아요. 분사요. 먹고 있는 그 맛있는 음식을 in the restaurant요. 그 식당에서. 놀랐다. 봐서. 자, 지각동사, 사역동사. 은느니가로 그 버스가 오는 것을. toward them. 그들을 향하여. 자, 10번 갑니다. 그 소년. will go. 갈 것이다. 분사 끼었어요. 어떤 소년입니까? 원하는. to be. 되기를 영어 선생님이 will go. 갈 것이다. 미국에. 공부하기 위하여 외국 언어를. 어떤 외국? 끊어야 되겠죠. PP잖아요. 말에 치는. by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문장이 약간 길어지고 배운 것이 많이 겹치니까 여러분 복잡하죠.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복습하고 연습하고 그러면 여러분 한 2, 3개월만 쭉 해도 여러분 문장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믿어 의심치 마시고 끝까지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PT 봉선생이었습니다.